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아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기 조작력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번 PTS 서버 페이지 2에서 무기 조작력이 1대1 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무기 조작력은 재장전 속도, 명중률, 안정성, 그리고 무기 교체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좋아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워커 2셋, 페트로프 2셋, 무기 조작력, 완벽한 지지대, 무기 조작력 50%, 가방은 프로비던스 완벽한 경계, 장갑은 페트로프, 미연패 대상, 무기 조작력 59%에요. 재장전 시간 3.3초. 뭐야 이거? 장난 아니네, 점이. 장전 속도 봐요. 강남 끝나면 딱 재장전 되네. 딱 맞네요. 자, 강남, 완벽한 강남. 8발당 5초 동안 3% 3%. 사건은 이렇게 많이 조작력이 필요할 것 같진 않고, 너무 딱콩이 작아서 오히려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와, 세긴 세. 아휴.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needed. 밑에 한번 깨봅시다. 만약에 지지대를 빼면은 지지대를 빼고 유리대포. 아, 유리대포 확실히 세긴 세. 장전이 훨씬 느려지네요. 아, 그래도 데미지는 엄청 70만 뜨네. 제작이 가능한 슬레이프 니르, 완벽한 강란이 달려있는 경계한 총과
또한 제작이 가능한 배드매드 지하 조끼, 완벽한 지휘대와 사용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제장전을 더 올리고 싶다면 지휘대를 사용하고, 데미지를 더 올리고 싶다면 유리대포가 더 좋았습니다. 조작력이 변경되면 명중률 안전성 또한 많이 올라가서 경기 한총 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보너스로 덧배더 에이먼이 많이 줄어들어 헤드 맞추기가 좋았지만 너무 작아서 가끔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만약 페이지3에서 변경이 되지 않고 이대로 넣은다면 각 세팅마다 조작력을 얼마나 줄지 잘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